자, 오늘 오징어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 두 마리로 가지고 대파 한 대. 좋지, 대파 좋지. 당근 50g만 합니다. 호박도 50g만 할게요. 요거 100g이니까 반만 쓸게요. 반만. 고추, 정원고추 한 개씩. 양파 200g. 오징어는 내장 빼고 준비했어요. 그냥 막 썰을게요. 껍질을 안 깠어요. 까고 싶으신 분은 까고. 이렇게 그냥 썰어 주시면 돼요. 오래 드니까 조금 길게 잘라 주세요. 진간장 2스푼, 3스푼, 참치 1스푼, 설탕 1스푼, 마늘 1스푼, 맛술 2스푼, 고추장 1스푼, 크게 1스푼 하시고요. 고춧가루, 1스푼, 2스푼, 3스푼, 물엿, 1스푼, 2스푼, 2스푼 하자. 전분가루 1스푼. 왜 넣어? 아, 이래 물을 잡아줘. 이게 물기를, 야채를 넣으니까 물 나오잖아. 오징어 볶음만 안 해도 되는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식용유 3스푼, 양파도 딱딱한 부분 먼저 넣어서 볶다가 양파가 이렇게 투명해지면 오징어 대파 대파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간한 거. 참기름 한 스푼. 청게소설. 전분가루 넣고 하시면 물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고 좋아요. 이렇게 볶아놓으면 나중에 물 나오잖아. 해봐, 좋지?
꿀팁이네. 자, 일단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감칠맛 됐다. 그래야. 이거는 물 안 나오게 하려면 전문가를 한 스푼 넣으세요. 물 잡아주고 좋아요. 팁이에요, 팁. 그렇네. 뿌려 먹으면 질기듭니다. 오징어는 껍질 있는데도 안 질겨. 센 불에 후루룩 볶아내야 돼요, 그냥. 껍질이 확실히 약간 톡톡 터지는 것 같아. 굽는 맛이야? 식감이 더 있다, 확실히.